수습에 노력해왔기에 오늘의 달인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쉬는 저녁 시간. 시원한 빗소리에 잠깐 쉰다는 게 금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갔던 동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헐떡 일어나는 모습. 아이고, 좀 더 쉬시죠. 누나 봐자. 비 와갖고 다 잘라냈어, 저기가. 괜찮은데? 네, 10분만 자도. 10분짜리. 1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훨씬 낫죠.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하세요? 밤은 깊어가도 일거리에서 손을 놓지 않는 달인과 동료들.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왜 하세요? 예? 재밌으니까. 집에 가서 TV만 보면 또 재미 높잖아요. 안 다녔으면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즐겁고, 예, 더 보람 있고 좋아요. 50대 엄마들이 댕길 데가 없어, 진짜로 일할 데가. 근데 이제 요 사장님이 이렇게 일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을 불러준 게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네. 좋네요, 저도. 이런 게 행복이죠, 이런 게. 일하는 즐거움이죠. 주름 자국을 맞춘 상자들을 하나하나 포개어 정리하는 달인.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다 몇 개야 그래? 숫자 카운트 해가지고 그냥 납품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작업을 마무리하면 어느덧 밤 12시.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에 달인은 비로소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어머니한테 부업은 어떤 의미예요? 삶의 보금자. 엄마들 다 모여서 즐겁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일하니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숙 달인, 언제까지나 건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공병들은 모여라. 하루에 이 작업장을 드나드는 공병의 양만 해도 20톤. 20톤이 넘는 공병들을 혼자 힘으로 모두 분류해내는 달인. 깨진 유리 조각들 속에서 공병을 분류하는 스피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갔지만 한사코 촬영을 거부하는 달인. 싫어요. 저 한 번. 아유, 싫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싫어요. 네, 어머니 한 190. 제작진의 애원에 다음날 얼굴을 아주 조금 보여주셨는데요. 꾸질꾸질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뭘 보여주고 싶어. 솔직히. 촬영 사흘째 드디어 얼굴 드러낸 주인공. 돈이 많으신가 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오른손 왼손의 찰떡궁합. 요새 말로 분류계의 끝판왕입니다. 오늘 근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왜 그런 거 왜 물어봐.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한 마흔? 공병 분류계의 절대 스피드 서선옥 달인입니다. 천안시 근처의 모든 공병이 다 모인다는 이곳. 세상에, 이 많은 병들이 모두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트럭에 공병을 내려놓고 가는데요. 공병 차로를 푸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래서 다 쏟아야 돼요. 이거는 편하게. 드링크병, 음료수병, 술병, 온갖 병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일명 잡병부터 분류해 나갑니다. 던지기만 해도 바구니가 쏙. 어떤 건 첫 번째 바구니, 어떤 건 두 번째 바구니.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소주병하고 맥주병을 분리하기 전에 잡병을 골라내고선 해야 되거든요.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네, 세 종류로. 투명한 병, 갈색병, 그 외의 병으로 분류합니다. 보지 않고 막 던지는 것 같은데도 꼬린. 드디어 달인의 주특기, 상자에 소주병 담깁니다. 달인, 소주병만 골라서 빠르게 담는데요. 마치 농구하듯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토스하면 왼손으로 잽싸게 받아서 골. 참으로 시원시원한 손놀림입니다. 한 번에 두세 개도 척척. 이렇게 하루에 몇 턱불을 해내는 달인.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는 무슨 요령이라도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주워 담고 왼손은 네. 꽂고. 소주병을 빨리 담기 위해 제일 먼저 병 목부터 공략합니다. 스탯, 캥, 캥.